어떤 사람은 뭐들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있냐? 그런 사람 있어요. 포도처럼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 받으면 되지. 그러는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았어.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지금 사망에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다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 운전을 해도 내가 운전을 못해서 사고 나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나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옆에 와서 치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낙이에서 광주를 가는데 앞에서 차가 안 가더라고요. 봤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피투성이 내가 사람을 끌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성수 갖고 다니니까 성수를 뿌려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늘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5대 영성으로 실천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